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이 다가오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음식들도 있고요. 세뱃돈, 선물들,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이제 어떤 선물을 주면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짠!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들어온 협찬이고,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한돈 선물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포장이 엄청 고급지게 들어있고, 명품 이렇게 써 있고요. 한 팩에 600g씩 들어있고요. 삼겹살, 갈비찜용, 앞다리살, 불고기용, 안심, 보통 장조림 많이 쓰죠? 목심. 그리고 안에 아이스팩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신선하게 고기가 차갑게 오더라고요. 지방층하고 살코기하고 이게 확실히 분리가 확 보이시죠? 이게 한돈의 특징입니다. 이게 원래 62,400원인데 현재 52,000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네요. 돼지갈비찜을 만들 거고요. 앞다리살로는 제육볶음. 목살하고 삼겹살 안 먹으면 또 섭하죠. 이것까지 구워서 먹겠습니다. 구이, 제육, 찜까지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돼지갈비 600g 준비했고요.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는데, 저는 표고하고 당근,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중국 당면 넣을 건데 이거는 미리 물에 불려왔습니다. 양념은 간장, 설탕, 다진마늘, 후추. 먼저 고기를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주세요. 고기는 건져주고요.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헹군 고기를 넣고 계량해둔 양념들을 넣어줍니다. 잘 버무려주세요. 이대로 뭐 30분에서 1시간 재워도 되고요. 시간 없으면 바로 해도 되는데 재우는 게 훨씬 맛있겠죠? 당근은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크면 절반으로 자르고, 이 모서리를 깎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모서리 깎아가지고 넣으면 국물이 탁해지지도 않고 보기도 좋다고 했는데 아깝잖아요. 밑둥 제거하고 이렇게 사각으로 썰면 편하죠? 이쁘게 모양 좀 내볼까요?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죠? 이렇게. 오! 이거 잘 나왔다. 그냥 사각 썰기. 냄비에 재워둔 돼지갈비를 넣어주고요. 물은 한 컵 반에서 두 컵 정도만. 그리고 뚜껑 닫고 10분 동안. 짠! 10분이 지났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이제 양념이 잘 안 배겠죠, 밑에 것보다. 그러니까 한번 섞어주고요. 당근 넣어줍니다. 또 뒤적거려주고요. 표고 넣고요. 양파 넣고 뚜껑 닫고 숨 죽게 한 1, 2분 있다가 뚜껑 열고, 또 양파도 좀 밑으로 한 번씩 내리고, 양파랑 버섯만 익으면 이제 됩니다. 총 한 30분 정도 조리를 했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불고기용 앞다리살, 완전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지방이 섞인 게 제육했을 때 더 훨씬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설탕, 다진마늘, 간장, 참기름, 양파, 후추. 볼에 고기를 넣고 계량해둔 재료를 넣어줍니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잘 섞였으면은 이것도 재워놓으면 더 좋겠죠? 바로 하셔도 무방하긴 해요. 오늘 제육은 양파만 넣을게요. 대강대강. 달군 팬에 기름을 넣고 불이 완전 세게 달궈지면 안 돼요. 고기를 넣고 볶아줍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볶으니까 겉면이 익었거든요. 물은 한 컵 정도 넣고, 네, 양파 넣을게요. 양파도 다 익고 고기도 다 익었으니까 제육볶음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돈이 왜 한돈인 줄 아시죠? 브랜드 상관없이 국산 돼지고기는 한돈이라고 불러요. 요 마크, 요 마크가 있어야 진짜 한돈입니다. 뭐 허브솔트 이런 거 안 뿌려도 고기 자체 잡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워낙 신선해서. 잘 먹겠습니다. 드디어 삼겹살부터.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혀를 잡고 뭐가 쭉 나왔죠. 아, 대박인데? 아, 삼겹살.
돼지갈비 실한 것 봐. 이렇게 한 돈을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해보고 맛있게 먹방까지 해봤습니다. 한 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돈몰에서는요, 지금 설 기획전으로 엄청 싸게 여러분들이 한 돈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에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설 선물은 이렇게 맛있는 우리 돼지 한 돈으로 한 번씩 선물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가오는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